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옛날에 그 박만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백정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로 백정은 그 천민 계급에 속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박만득이라는 인물도 아마 그것에 대한 상처가 많았나 봅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이 박만득이라는 백정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주문하는 두 양반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한 양반이 이제 고기를 주문하는데요. 이게 백정이라고 무시하는 투로 퉁명스럽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근 다오. 그래서 이제 고기 한 근을 이제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온그 양반은 주문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근 주시게. 그래서 이제 한 근을 달아가지고 이제 전해줬는데, 그래서 이두 양반이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띄게 고기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퉁명스럽게 말한 그 사람 고기가 눈에 띄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만득이라는 백정에게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이 양반 것만 많고 내 것은 이렇게 작으냐? 그랬더니 이 박만득 씨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요.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이분 거는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어가 이 인간관계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뭐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아, 저는 지난 한주 동안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웃기기만 한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아마 저런 일들이 많을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이 이처럼 그 인간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언어가요,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그 마틴 셀리그먼 박사라는 그 심리학자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이게 다른 사람 귀에도 들어가지만 내 귀에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의 습관이 참 나쁜 분들이 계세요. 뭐 말만 하면은 그 죽겠다는 분이 계세요. 미워 죽겠어. 이건 이해가 되는데 또 좋아도 죽겠다 그래요. 좋아 죽겠어. 뭐 모든 게다 죽겠어로 하는 그런 것들은 그썩 좋은 그 언어 습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럴드 셔먼이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써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기왕에 내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닥쳤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울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냐고. 뭐 기왕에 그랬는데 뭐 한번 부딪혀 봐야지 뭐. 그 말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게 그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그런데요. 또 성경도 똑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에 보니까 그 어지간하면 선생 되지 마라. 그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왜 선생 되는 거, 그 선생
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하는가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1절에서 어지간하면 선생 되지 마라 그 말씀 나오고 바로 2절에서 이 말 많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말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선생이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남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보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던져주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선포를 큰 선포를 하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리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인간의 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 언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 자기가 그 내뱉는 말들, 저는 그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은 꼭 제가 그 다음에 날 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 녹음을 자기 목소리로 해놓고 들으면 막 소리 되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건 그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표현했지? 아니, 군더더기가 왜 이렇게 많아? 제 설교를 제가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제가 내뱉는 말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말의 태도도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그게 제가 같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부부간에 대화할 때나 요즘은 뭐 녹음 기능이 워낙 쉽게 돼 있잖아요. 한번 몰래 녹음 한번 하고 대화하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생각보다 무례하네? 왜 말 이렇게 하지? 그게 확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이 언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데 불행한 게 뭐냐, 인간이 타락할 때 언어도 함께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6절, 야고보 3장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타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그 다음 8절에 나옵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 다음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마 우주도 정복했다 그러고 뭐 엄청나게 지금 인간이 여러 가지가 발전이 됐다 그러는데요, 여전히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끔씩 엄청난 명사가 유명한 분이 이 입을 잘못 놀리다가 인생 그냥 망하는 경우들을 뭐 종종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보면은 이런 말들을 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말 실수예요. 그 자기에 대하여 너무 그 자신감을 갖고 있다가 이런 분이요, 큰 거 한번 말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원리 하나 우리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란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 언어도 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런 겁니다. 그 뉴스에 한 번씩 보면은 음주 단속에 걸리면은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나 술 안 마셨다 그래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와 보라 그래요. 경찰관이 그럼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요리로 똑바로 걸어가 보라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냐고. 옆에서 지금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똑바로 걷는데 어떻습니까? 삐뚤빼뚤 삐뚤빼뚤 걷는 게 몇 걸음 안 가보고 그냥 그만 걸어도 된다 그래요. 그 음주한 음주. 우리가 쓰는 언어가 그런 거예요. 난 지금 뭐 예의 바르게 똑바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이 상처받은 이 교회는요, 상처 제조기예요, 상처 제조기. 그래서 지금 아마 교회에서 상처받아본 경험 인생 손들어 보라 그러면 다 드실 거예요, 다. 저도 들어요.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여러분 대놓고 내가 저 사람은 내 모독을 줄 거야. 그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 없는데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요 혀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음주 운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똑바로 걷는다 생각하는데 삐뚤빼뚤 걷는 게 이게 우리 혀예요, 혀.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 되지 마라 가급적이면.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뭐 어떡합니까? 한 발 늦었죠.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말 속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참 어른들의, 옛 어른들의 지혜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요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그 아내를 좀 격려해주고 싶어서 내뱉었는데, 그게 도끼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설교를 지금 32년째 하고 있거든요. 횟수로 33년째 설교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설교 좀 익숙한 때가 됐는데도 오늘 아침을 포함해서 저는 모든 설교 내용을 토시도 안 남기고 다 적어요. 점까지 다 찍어서 다 적습니다. 이대로 책 내면 돼요. 그게 어떨 때 힘듭니다, 이거. 이게 막 그냥 문장 다듬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왜 제가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빼곡히, 그래서 이게 한 12장, 13장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넉 장째니까, 아, 대충 그 정도 가겠군. 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33년 횟수로 설교하면서도 왜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찍는지 아세요? 요 혀 밑에 제가 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수없이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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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하는 것만 전해야지 쓸데없이 뭔가 툭 튀어나오면 이게 상처되는 설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원고 절대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웃기는 것도요, 그냥 원고에도 없는데 적석에서 웃겨가지고 웃긴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예외가 가끔씩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는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 혀 안에, 혀 아래에 도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원죄 이후로 이 혀가 타락했다는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경고하는 말씀이 엄청 많은데 정말 저를 섬뜩하게 하는 한 구절을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공동 번역은 막 너무너무 이거를 막 리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왜 선생 되지 말라고? 어지간하면 목사 안 하는 게 자기한테는 좋아요. 제가 심판날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되겠냐고. 너 그때 그 2003년 3월 15일 날 그 박집사 만났을 때 그 왜 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 상처를 왜 줬니? 해명해봐. 아마 기억도 안 나는 것 가지고 아마 추궁을 당할 것 같으니까 뭐 등골이 오싹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 뭐 한마디라도 그 허튼 게 없다고 믿는다면
늘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교역제 회의 좀 길게 하고 가면은 이제 회의 끝나고 복도로 가면은 그 저 혼자는 독백을 해요. 이게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보고 이런 독백을 합니다. 그 참 말 되게 많네. 그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말 되게 많네. 그 요즘 저는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늘 다짐하는 게 요새 새삼스럽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자. 그 요새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좀 밥을 자주 사주는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이거 때문이에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자. 제가 이것과 관련한 어느 그 글을 우연히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제게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될 겁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의 그 주장이 뭐냐 하면은 이제 누구랑 대화하다가 자기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은 빨리 대화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 자기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그거를 몇 가지로 분류했는데 너무 재밌는데도 또 너무 와닿아요. 혹시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다가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은 말 서두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대방이 기분 나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대화하다가 여러분 입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라는 말이 탁 나오면 빨리 대화를 중단해야 돼.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이 서두에 나오면은 빨리 대화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대화를 딱 중단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 말이 나오면서 상대방은 지금 섭섭할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요. 할 말은 해야겠어. 절대 하지 마세요. 너에게 충고 한마디 하자면 또 이런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하셨죠? 제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좀 기다려주고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라고 했던 것들이 꽤 많이 애들에게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잘 되라고 한 말이 왜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인간이 타락할 때 입술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너무너무 좋은 말을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 저렇게 좋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지? 그게 인간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상처되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이 원인은 다 말에서 나오는 게 다 전부 다 말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은요 말 좀 줄여라 이 충고가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 좀 줄여라. 이게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의 충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의 그 개척 초기에요. 막 그냥 막 진짜 막 온 사력을 다해서 캠페인처럼 한 게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 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게 아무리 그게 꼭 필요한 조언이고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무례하게 말하는 거는 접수를 시켜주지 말자. 그게 분당 우리 교회의 초기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듣습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그 난폭한 사탄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시느냐고. 이건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좀 차분해지시고 정돈이 되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설교 시간에도 이걸 엄청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딱 개척하려고 준비하니까요. 21년 전이죠.
성가대를 없애라는 거예요. 아니, 없애는 게 성가대 하지 말래요. 성가대를 만들지 말래요.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는데 모든 소문의 진원지가 성가대고 모든 무슨 불평불만 성가대에서 다 나온다. 성가대 만들지 마라. 그런데 저는 첫 주부터 성가대 없이, 성가대 없이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자부하는 우리 성가대는요, 그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 우려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런 막 불평 이런 진원지가 성가대입니까?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없을 때만 하나? 저는 우리 성가대가요 참 너무 감동이에요. 지난주에도요 1부, 2부 그 성가대 의원이 지금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광고했더니 3부는 이제 4부 성가대 예배가 두 개가 줄었기 때문에 4부 성가대와 3부 성가대를 통합해서 하니까 3부 찬양대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바로 그 3부 찬양대 지휘자하고 그 관계자분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괜찮으니까 우리는 지금 두 부서를 합쳤으니까 우리 3부 찬양대 누구라도 1부 2부로 다 가시면 좋겠다고. 그 선배님 조언 듣고 찬양대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이런 그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말의 진원지가 찬양대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입이 다 진원지예요. 그래서 입이 2만 명, 성도가 2만 명이면 2만 개의 진원지가 있고요, 모두가 다 이런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는 진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1만 선도 파수 운동을 했잖아요. 이제 절반은 분당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 중에서 청빙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을 이제 뭐지 공고를 내가지고 청빙을 했는데, 타교회에서 이제 그 1년 반을 같이 했으니까 다 이제 우리 식구죠. 타교회에서 이제 청빙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분리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순장님들에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렇게 조언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아, 전 너무 기뻤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 교회 훈련 받았다 그러면 초신자들에게까지 그거 내 요구하지 않아요. 성숙해 갈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순장이라면, 적어도 모태 신앙이고 중직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 그 조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또 이 주제가 지금 다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4주 전에 이제 그 기초 다지기 6주 아시죠? 그죠? 6주가 아니고 6가지 항목을 다룰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인 기초 다지기 6가지 항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필사, 그리고 말씀을 암송. 이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 말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하루 한 구절 묵상 핸드북 이제 쓰고 계시나요? 작심 3일이니까 4일째 되는 날 분실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프린트 또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그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 두 번째 항목 아닙니까? 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지난주 다루었던 공동체성 회복 훈련으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그 구성원인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그 다락방이, 그 소그룹이, 그 성가대가, 그 찬양대가, 그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언어가 건강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기본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뭐 자꾸 미분 적분 풀겠다 그러는 게 그게 한국교회라 생각을 해요.
구분한도 못 풀면서 무슨 방정식 풀겠다 그러시느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입술에 파수꾼 세우는 거, 이 구구 다 외우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뭐 목사 안수 받으면 뭐합니까? 말에 통제가 안 된다면 끊임없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훈련이라고. 똑같습니다. 입술 사용도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언어 훈련과 입술 훈련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균형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균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말씀 묵상과 언어 절제 훈련입니다. 자, 본문 야고보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리고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저는 여기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이유를 설명한 본문 3절을 보면서 시편 39편 1절이 툭 떠오른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말을 잘 재갈을 물려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대요. 그리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제가 제어하다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르는 거, 이걸 제어하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다 그냥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지난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하중 장로님이요, 대통령 의전비서관으로 일하실 때 그 장로님이 세운 원칙이요, 막 철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통령께 보고하러 들어가기 전에 나는 반드시 기도하고 들어간다. 깜빡하고 들어갔다가 막 그 어려운 자리에, 아, 내가 지금 뭘 깜빡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까지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 장로님이 대통령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실수하지 않도록. 예전에 그 말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제목이 말그릇인가 하면은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사람마다 각각 그 말을 담는 그릇이 다 있대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사람 따라서 이제 그 말 그릇이 좁고 얕은 그릇이 있고요, 깊고 큰 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툭툭툭 말이 나오고 막 이 생각 없이 말 나오는 거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말 그릇이 작아서 그렇대요. 말 그릇이 크고 깊은 사람은요,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해줘야 되겠네 하는데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려요. 말그릇이 깊어가지고. 그 책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주장하는 게 결국은요,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말그릇의 깊이니까요. 요 0.1초 만에 하고 싶으면 못 참고 저 사람 기분 나쁘면 팍 들이받아버리고, 이게 사춘기 때 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춘기 때는 말그릇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50 넘었는데 사춘기 때 증상이 똑같이 나오시는 분은요, 이거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그 한자로요, 품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성품 할 때 이 품자를 국어사전으로 보니까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이게 품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자로 한번 화면으로 품자를 올려드렸거든요.
저 품자를 보세요. 성품 할 때 품자를 보니까 입 세 개 모아놓은 게 품자예요. 인품, 입 세 개 모아놓은 게 인품이에요. 품격, 여러분의 품격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입 세 개, 여러분이 사용하는 입술, 언어, 이걸로 우리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뭐 정치적으로도 뭐 엄청 그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또 그 재벌 분들도 여러 분 만나봤고요. 아, 여러 분은 아니고 한 두 분 만나봤고요. 많은 그 유명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역시 그 정치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대부분이 엄청 점잖으세요. 그리고 그 재벌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굉장히 그 깊이가 있고 그런 분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꼭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 사람 왜 이러지? 그 저는 이제 그런 막 그 막 신문에 막 사진 나오고 뉴스에 맨날 나오는 사람을 만나면 좀 긴장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장됐다가 한 5분 대화해보고 긴장이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 설명하는지 욕구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은요 무슨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어른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성경은요 좋은 옷 비싼 옷 입었다고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성경은요 말하는 게 어른 같으면 어른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애예요.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어린애인데. 그러니까 내가 긴장이 안 되니, 그런 사람 만나면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이 사람 완전 어린애구나. 어린애처럼 잘 다루어야죠. 어린애들은 주로 뭐 자기 과시가 좀 많고 이렇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주변 사람에게 어린애로 혹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의가 있어서, 상대방이 예의가 있어서 일절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거 박지선이 어린애네, 이거 완전.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 가보시면요 모든 다락방에 어린애 하나씩 다 배치했습니다. 신경 많이 썼습니다. 한 번에 몰아갈까 봐 딱 하나씩만 배정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다고요? 5분만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애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좋은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언어를 고치셔야 돼요.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어린애다. 예수님도 이거를 엄청 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아? 그 다음 답이 나와요.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든 게 어린애 같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만 잘하려고 애써가지고 절대로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 아까 예수님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는데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아가는 거래요. 다시 제가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루 한 구절 묵상 핸드부 오늘부터 쌓아가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딱 펴니까요, 시편 141편 3절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쌓아가자는 겁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기초 다지기 중에 기초 다지기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고요, 말씀 필사하는 겁니다. 이게 쌓여가면 여러분의 입술이 성숙한 어른의 입술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하는 게 지금 강조된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서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국말도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타이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번째 언어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 뭐냐? 공동체에서의 성숙한 언어 사용 훈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잘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주에 그것도 살펴보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예요. 왜 이거 두 균형으로 훈련해야 된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엿새 동안에 골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지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는 그 말씀으로 묵상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다음 주일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과 언어 절제 훈련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개인으로 개인으로 산으로 산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공동체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런 말을 듣는 걸 올 한 해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아니 집사님 요새 언어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아니 웬일이야. 집사님 말투가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발라요.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저는 매일 우리 예배 시작을 우리 임예송을 부를 때 너무 저는 이것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쭉 찬양 나가고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가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나의 입술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경건한 목사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선한 뜻이었지만 아까 말했죠? 언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신혼 때부터 계속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걸핏하면은 아니 그 목사 부인이 왜 이래? 그 외출하려고 하면은 아니 그 목사 부인이 옷차림이 왜 이래? 그 옷이 이게 좀 이상하네?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 뭐 목사 부인이 그 얼마나 그 교만한 거예요. 저는 뭐 잘났다고. 그리고 뭐 걸핏하면 목사 부인이에요. 한 번은 그 첫째를 임신한 상태인데요. 아 그 교회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뭐 갑자기 뭐 과일이 먹고 싶다는데 이게 겨울에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 참으라고. 그 목사 부인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거 그 30년 전 이야기니까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그 노여운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이번 주에 계속 떠올려지는 거예요. 저의 교만했던 말들. 당연히 요즘 안 그러죠. 저부터 고쳐야지. 뭐 남보고 뭐라 그래요? 자녀 교육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너 잘대로 가는 말인데 그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입술도 변질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자신하지 말고 말 내뱉기 전에 한번 꿀꺽 삼키고 다시 말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리듬은 굉장히 간단하고 가사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에게 정말 십수년 동안 울림을 주는 찬양이에요. 주중에 종종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여기 2절에 보니까요, 1절이 이렇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그 다음에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언어가 주님 앞에 상달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되기 원합니까?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14번 찬양이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저는 사실 이 두 찬양을 이어서 부르기를 원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막 전쟁을 겪고 막 어마어마한 어떤 위기를 만나서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건 전부 대인관계입니다.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피곤하고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부부관계. 저는 진짜 통탄합니다.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나 많은 가정이 가정 안에서 피곤함을 느껴요.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다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데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 이게 유익하지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부부간에도 하면 안 되는 말을, 자기는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하고 갔다니까요. 삐뚤빼뚤 걷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오늘도 이렇게 엉터리 말을 내뱉기 잘하는 우리 같은 거 성숙해지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때 상한 마음이 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묵상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은혜를 구합니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직장생활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가정생활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여러분 그때 묵상의 자리, 침묵의 자리,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힘을 얻어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힘을 얻어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두 갈래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고백했던 그대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참 사랑했는데 너무 미숙해서 위해주자고 한 것들이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던지는 말이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하는 말보다 훨씬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의 이 미숙한 언어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후에 우리 언어에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어가 변화되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이 두 가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우리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행하게도 우리 언어가 살아계십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삐뚤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똑바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우리 말로 인해서 대단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 같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까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말을 자신을 따라 아버지 말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입술에 부대로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 옳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막 그렇게 쉽게 쉽게 내뱉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언어가 타락해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음주운전한 사람이 삐뚤빼뚤 걷는 것과 같이 자기만 인식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언어가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쌓아가는 것이라면 가정가정들마다 언어가 달라져, 입술이 달라져, 가정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다락방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훈련하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너무나 부주의한 말이 난무하는 직장에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애쓰며 이곳이 내가 훈련하는 곳이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